안녕하세요. 요리초보 광희와 눈높이 레시피를 알려주실 임성근입니다. 선생님, 네. 간단한 재료로 든든한 한 끼를 만들 수 있는 요리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요즘은 날이 차가울 때는 네. 뜨거운 걸 먹어서 아주 속이 든든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뜨끈한 게 먹고 싶은데 네. 오늘 그런 요리를 만들어 보나요? 그렇죠. 두부로다가 튀겨가지고 네. 아주 바삭한 두부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로 튀겨서 바삭 두부탕이요? 네네. 이름이 굉장히 새로운데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하거든요. 아마 광희 씨도 드셔보시면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함께 만들어 볼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도전! 바삭바삭 튀긴 두부에 뜨끈한 국물을 부어 후루루 진한 맛에 빠져드는 바삭 두부탕. 고소함을 두 배로 만들어줄 맛의 한 수까지. 바삭 두부탕을 만들어볼까요? 자, 오늘 바삭 네. 두부탕 만들어볼 텐데요. 앞에 가다랑이포가 있어요. 이거는 고명으로 쓸 건가요? 가다랑이포를 고명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뭐로 들어가요, 그럼 선생님? 이거 밑국물 낼 거고요. 예? 이거 말고 또 제가 냉장고 안에 넣어놓은 게 있어요. 다른 재료들이 함께 들어가나요? 그렇죠. 냉장고로 가볼까요? 네네. 자, 어떤 것들이 또 함께 들어가는지 냉장고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바삭 두부탕이니까 네, 제가 두부를 챙길게요. 예. 네. 사장님 일단 두부를 쓰고 네. 채소를 넣어야 되는데요. 예. 무, 대파, 네. 양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잡티 채소를요? 네네. 자, 그러면 아무래도 무가 들어가면 국물이 시원하고 더 맛있겠죠? 그렇죠. 자, 네. 선생님, 그럼 밑국물 재료들이 다 왔으니까 네. 냄비에 넣고 한번 끓여볼까요? 그 전에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요? 구워야 돼요. 아니, 지금 밑국물 내는데 지금 재료들을 굽는다고요? 네, 채소를 석쇠에다 구울 거예요. 굽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이게 채소를 굽게 되면 네. 훨씬 더 단맛이 올라오고 육수도 살짝만 끓이더라도 네? 텁텁한 게 없이 금방 육수가 나와요. 새로운데요, 선생님? 반만 이렇게 자르세요. 반만요? 네. 근데 무가 너무 얇게 무를 빠른 단시간 내에 네. 육수를 내기 위해서 네? 이거 잘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육수가 더 치열한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가 두꺼워야 두꺼울수록 단맛도 나오고 뭐 시원한 거예요. 이렇게 반을 냈고요. 네. 그러면 네? 여기다가 자, 석쇠에 구워요, 선생님? 석쇠에다가 강희 씨는 네? 여기 채소 주세요. 채소 네. 여기다가 강희 씨는 올려놓으세요. 여기 저는 그냥 집게로 굽겠습니다. 하고 무 하나랑 양파도 네. 하나 올려요? 예, 양파도 그걸 올리세요. 이렇게요? 타지 않게 네. 타지 않게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돌려가면서 예, 집게로다가 손으로 뒤집으세요. 진짜로 이렇게 한번 굽고 밑국물을 내면 네. 맛도 좋고 좀 더 깊은 맛이 나나요? 훨씬 깊어지고 단맛도 나고 채소의 향이 예. 다 빠지기 때문에 네? 이 겉에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주부들이 가스비도 덜들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바로 넣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네. 판 이대로 벗겨서 먹어도 맛있어요. 그럼요. 달짝한 맛도 나오고요. 그렇죠? 물은 지금 한 컵 반인데요. 네. 한 컵 반이면 정확하게 그람수로 따지면 300g이에요. 300g. 네. 자, 그러면 한번 다 양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이때 같이 넣어요, 양념을? 그렇죠. 자, 이게 밑국물 양념 같은데요. 어떤 재료가 들어있나요? 잘 보십시오. 요게 청주예요. 청주가 두 컵이에요. 두 컵 들어가나요? 네, 자, 이게 두 컵인데 두 컵이면 네. 4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0이요? 네. 자. 이게 정확하죠? 네. 네.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맛술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요건 한 컵 반이에요. 그럼 요건 300이에요. 그다음에 진간장, 우리 진간장 흔히 파는 시판용 간장 있죠? 네. 요것도 한 컵 반을 넣어주세요. 한 컵 반. 네. 그러면 요것도 300g이 되는 거예요. 자, 아주 맛있게 우러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요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끓여내면 될까요? 이제 이렇게 가지고 10분 정도 끓이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 또 들어가야 할 재료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게요? 앞에 보니까 마늘이 있는데요. 자, 마늘하고요. 네. 자, 마늘하고. 네. 건고추 있죠? 건고추 사이좋게 세 개씩 네. 자, 이렇게 해서 건고추는 요거만 따세요. 이렇게. 껍질 여기 꼬다리만 네. 자, 꼬다리만 따셔가지고요. 네. 여기서 이거는 칼로 자를 필요가 없고요. 마른 거라 이거 네. 손으로 한번 뜯어줘요. 네.
아, 3등분만 내주세요. 3등분만. 네, 이렇게. 선생님, 마른 고추에 들어가면 조금 더 매콤한 맛도 나겠네요. 그래서 얘 풋고추를 넣게 되면 네. 풋내가 나는데요. 오. 이게 더 마른 고추를 넣게 되면 네. 매운맛도 나면서 감칠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야. 아, 밑국물에 굉장히 국물 들이시는데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이 밑국물 하나 해놓으시면 네. 잔치국수, 우동국수, 냉소면, 뭐 각종 국수, 어묵 다 해서 드실 수가 있는 그런 만능장이에요. 오. 예. 그리고 옆에 마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늘을 그냥 넣으시게 되면 네? 그 짧은 시간에 우러나오지가 않으니까요. 쏟으세요. 마늘 쏟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칼 넣고 막 치죠? 네. 손 다치니까 하지 마시고요. 손으로다가 예. 상남자 스타일로. 자, 요리비결 하면서 참 손으로 자, 이제 또 깨네요. 자, 이렇게 살짝 네. 이렇게 눌러주면 다진 마늘 넣으면 육수가 탁해져요. 네. 그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면 아, 이거 다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육수를 한 10분 정도만 낼 거예요. 끓기 시작하면. 힘없어서 두 손으로 누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 이거 좀. 아니, 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원기 보충을 좀 하셔야겠어요. 아, 정말. 자, 여기서. 다 되셨죠? 예, 예. 자. 그럼 여기다가 다 넣어주세요. 어. 또, 네. 다진 마늘 넣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겠어요, 셰프님? 맛이 틀리죠? 네. 마늘을 다져서 넣는 거하고, 갈아서 넣는 거하고, 이렇게 통으로 넣는 거하고는요. 네. 육수 맛이 틀려요. 자, 이 상태로 이제 10분 정도 끓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육수가 10분 정도 끓이는 동안 네. 저희는 주재료인 네. 두부를 한번 썰어봐야 할 텐데요. 네. 두 가지 종류 두부가 있어요. 강희 씨는 네. 나보다 조금 못하니까 네. 그래도 비슷한 맛은 내야 되잖아요. 네. 흑두부 사왔어요. 흑두부요? 네. 자, 흑두부는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거기 좀 깨 들어있어요. 깨가요? 엄청 고소하죠. 저는 그럼 흑두부를 쓰고요, 선생님은요? 그냥 저는 싸구려 두부 사왔습니다. 그냥 흰두부를 쓰겠습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개그가 네. 매번 새로워가지고. 자, 이렇게 놓으시고. 네. 저는 주사위 모양으로 썰을 거예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한번 썰어볼까요? 그러시죠. 이 두부탕이니까 탕에는 약간 길쭉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이 두부는요. 네. 부스러지기 쉽기 때문에 너무 얇게 썰면 안 됩니다. 아시네. 네. 이렇게 해서 네.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한번 썰어봤어요. 아,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일단 다 깨져요. 말씀하시자마자 깨졌네요, 선생님. 네. 다 깨집니다. 예. 예. 차라리 넓죽하게 편을 썰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렇게 되니까 깨지죠. 이렇게 깨진다고요, 선생님? 내가 봤을 땐 깨져요. 자, 그러면 여기 깨지지 않게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러면. 그럼 조치를 취해드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쫙 펴 놓으세요. 네. 하시고요. 소금. 소금을 뿌린다고요? 네. 밑간을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밑간을 양념하는데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밑간에 양념도 되고요. 네. 소금이 들어가면 네. 조금 더 단단해져요. 아. 그리고 수분도 안에 있는 수분이 좀 어느 정도 빠져요. 오. 후추는 한 꼬집 정도만 잡아줘가지고요. 후추도요? 네. 살짝 뿌려 놓으세요. 후추도 좀 단단하게 해주나요? 아니죠. 후추가 단단한 소리 난 처음 들어봤어요. 저 오늘부터 말을 안 하려고요. 마지막 날인데. 삐졌어요? 아니에요. 셰프님. 네. 이제 맛의 한수가 나와야 될 차례인데요. 그렇죠. 오늘의 맛의 한수 힌트를 주시면 제가 맞춰볼게요. 힌트. 어떤 맛을 내는지. 엄청 고소해요. 엄청 고소하다고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거예요. 오. 달걀이네. 엄청 고소. 이 두부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셰프님. 달걀이요? 달걀 아니면 네. 약간 의외로 카레가루. 달걀은 아니에요. 어? 달걀도 아니고 카레가루도 네? 아닌데 네? 카레가루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것도 좀 될 거 같아요. 색도 나고 맛도 좋잖아요. 네.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에요. 제가 받아볼게요.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괜히 아니라고 하는 거 같은데. 달걀 나올 것 같은데. 자, 한번 열어볼게요. 네. 고소한 맛 하나, 둘, 셋. 아, 이거 흑임자 깨예요. 아. 검은 깨. 이거 고소한 맛 나겠네요, 선생님. 당연히 나죠. 자, 이 흑임자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나요? 아, 흑임자에는 네. 거의 이제 그 검은 깨나 그러니까 흰 깨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리고 얘가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 네. 그리고 고소한 맛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이게 좀 이따가 조리법에 보면 네? 그 조리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면 훨씬 더 고소해지죠. 그럼 이 흑임자를 어떻게 요리에 이용할까요?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흑임자 가루가 이미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아까 또 카레 가루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카레 가루 넣어도 될까요, 저는? 불 조절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도 잘 어울리죠, 선생님? 아, 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저 써도 될까요, 선생님? 네. 오, 이렇게. 그럼 저는 카레 가루 한번 뿌려볼게요. 네. 강황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선생님? 아시죠? 내가. 아, 골고루 말라주세요. 네. 골고루 너무 많이 뿌리시면 안 되고. 네. 선생님 근데 네. 선생님께서 또 이 흑임자가 들어가면 더 맛있다고 했잖아요. 네. 카레가루를 넣고 있는데. 아 욕심도 많아. 저도 흑임자 조금만 넣어도 될까요? 여기도 흑임자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조금만 넣어볼게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 좀 옮겨놓고 예? 여기 있는 걸로 쓰세요. 아 이렇게 해서 네. 그것만 넣으실 거죠? 예. 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그렇게 하시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팔팔 끓고 있죠? 네. 이제 불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때요? 예. 지금 이렇게 끓기 시작한 지가 한 5분 정도 됐어요. 센 불에. 네. 그럼 불을 중간불로 줄이세요. 중간불로요? 예. 팔팔 끓을 때쯤? 예, 한 5분 정도 끓이고. 네. 중간불로 줄이세요. 근데 줄인 이유는 뭐예요? 이게 계속 끓인다고 해서, 센 불로 끓인다고 해서 네. 더 이렇게 육수가 진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밥을 할 때도 그렇죠. 네. 밥이 다 되고 나서 불을 끄고 뜸을 들이는 맞아요. 똑같아요. 은근한 불에서. 그렇죠. 자 그럼 5분 더 저희가 은근한 불에서 한번 맛있는 맛을 뽑아보고요. 네. 저희는 이제 이걸 튀겨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튀기나요? 그러면 다 이제 얘가 떨어지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때 감자 전분. 네. 한 숲. 한 두 스푼 정도, 두 수저 네. 큰 두 큰술 정도 넣고요. 네. 여기다 입혀주세요 다시. 자. 이렇게. 며칠 전에는 저희가 전복가루 또 묻혀봤으니까 제가 또 해볼게요. 네. 잘할 수 있죠? 근데요, 선생님. 네. 저는 이 전복가루가 항상 얇게 묻혀지기 바라는데 네. 오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두껍게. 지금 봐서는 몰라요. 네. 이걸 놔두면 두부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얘가 전분이 안 보여져요. 그때까지 놔둬야 돼요. 아, 그게 얇게 묻히는 방법인가요, 선생님? 그쵸,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묻혀놓으면 네. 지금 급속도로 변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 하얀 전분이 이렇게 물기가 돼가고 있죠. 네. 그때까지 놔두게 되면 아. 튀겼을 때도 물기도 안 튀고 네. 바삭하죠. 바삭하게 또 그게 얇게 묻히는 법이죠, 선생님? 네. 이제 전분이 너무 많이 붙게 되면 딱딱하고 네. 식감이 별로 안 좋아요. 오. 일단 저희가 바싹 두부탕은 안 먹어봤기 때문에 어떤 맛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 맛있겠죠, 선생님? 아마 오늘 쓰러질 것 같은데, 광희 씨. 정말로요? 네, 이따 내가 부축해줄게요. 그동안 몇 번 쓰러질 뻔했거든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이거 먹고 내가 세 사람 봤어요, 쓰러진 거. 진짜요? 네. 그 정도로 맛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복가루도 묻혀봤는데요. 네. 자, 선생님, 저는 아까 냉장고 보니까 네. 또 다른 재료를 좀 더 넣고 싶더라고요. 아, 그건 취향이에요. 아,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재료를 넣어야겠죠? 아, 제가 보니까 네. 냉장고에 네. 그 낫살하고 네. 브로콜리가 있더라고요. 그거 좋겠네요. 아, 괜찮을까요? 예. 자, 가져볼게요. 네.